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펜타토닉 스케일만으로 오브리 또는 애드립을 하시면서 좀 지겹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그죠? 새로운 것을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그리고 펜타토닉은 모르지만 좀 개성 있는 오브리 또는 애드립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팁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을 이용한 오브리 애드립인데요. 일단 먼저 우리가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찾는지 그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은요, 우리 마이너 스케일 다 아십니다, 그죠? 우리 A 마이너 보시면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코드. 항상 스케일 치면 코드 치셔야 됩니다. 그죠? 그 코드와 스케일이 일치되게끔. 자, 그러면 우리가 개명 빼고요. 그냥 우리가 1, 2, 3, 4, 5, 6, 7, 8로 보게 되면요. 그죠? 여기가 7도 음이잖아요. 그죠? 1, 2, 3, 4, 5, 6, 7. 그죠? 솔입니다. 솔. 자, 솔을 반음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7도 샵 7도가 되겠죠? 그러면 1, 2, 3, 4, 5, 6, 샵 7, 8. 그죠? 요런 느낌이 하모닉 마이너입니다. 제가 칠판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6분 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요렇게 라, 시, 도, 레, 미, 하고요. 자, 솔이 아니고, 그죠? 솔을 치우고, 솔샵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라. 그죠? 요것이 하모닉 마이너예요. 자, 그러면, 요까지만 쳐도 우리가 오늘 오브리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까지를 한 개의 블로그라고 보죠.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라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라, 시, 도, 레. 여기가 미가 되겠죠? 오 플랫. 자, 여기 오 플랫입니다, 그죠? 그럼 라 다음에 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4 플랫으로 가야 됩니다. 시. 도, 이거 5플랫이에요, 그죠? 5플랫, 7플랫. 그럼 여기가 도, 레가 되겠네요, 그죠? 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 시, 도, 레, 미, 여기가 파가 되겠고요. 자, 솔을, 자, 치면 안 되겠죠, 그죠? 솔샵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솔샵이 됩니다. 이거 4플랫입니다, 그죠? 그리고 라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블록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먼저 한 개의 블록을 전체적으로, 그죠? A 하모닉 마이너를 칠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실제적으로 그죠? 우리가 라이브 오브리 할때 이렇게 전부 다, 그죠? 전체 풀 스케일을 다 치는 경우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다란 말이죠. 쉽게 하는, 그죠, 공식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솔하고 라죠, 붙어 있습니다, 항상. 그죠? 자, 솔라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미파가 항상 붙어 있죠.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붙어 있어요. 예, 요것만 치셔도요, 우리가 느낌 있는 하모닉 마이너가 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모닉 마이너 느낌이 약간 아라비아 느낌도 납니다, 그죠?
약간 그죠 트로트 느낌도 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는 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죠 트로트 오브리도 하모닉 마이너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것만 알면 그죠 뭐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죠 위에도 보시게 되면 라이가 있죠 그죠 소리 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4번 줄 7플랫 6플랫과 7플랫입니다 그죠 솔샤르고요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솔샵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위가 파가 되고 미가 되겠죠 그리고 도가 되고 시가 되고 라가 되고 다시 이게 솔샵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래서 스케일을 다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우리 네 개만 딱 치셔도 요거 뭐죠? 네 개만 딱 치셔도 우리가 웬만한 7080 음악에서 멋있는 오브리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치는 것보다 또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기 전에 야, 오브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모닉 마이너를 키별로 어떻게 다 찾아, 어떻게 다 외워, 그죠?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모닉 마이너 찾는 공식이 또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죠? A 마이너, 그죠? 자, A 하모닉 마이너는요. 그 하모닉 마이너를 그죠? 핵심적인 그죠? 이 일곱 번째 그죠? 일곱 번째 음을 반음 올리는 이 샵 7도음이 그 키의 한칸 밑에 있습니다. 음이야. 그죠? 항상 그한칸 밑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A 마이너를 치고 나면 그죠? 그 음의 한칸 밑에 그죠? 그 음이 존재합니다. 이 음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모닉 마이너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죠? 그음 밑에 항상 그 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찾느냐, 어떻게 연습하시느냐. 그죠? 그 음이 있으면 그음한칸 밑에 무조건 하모닉 마이너 그죠? 특징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딱 보시게 되면 음이 솔, 샵, 라한칸 건너뛰고 시도 그죠? 미파까지 이렇게 딱 뭉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네 개만 그죠? 딱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겠죠? 라가 있으니까, 그죠? 예, 라가 있는 위치에서 한칸 앞에는 특징음이죠, 그죠? 그리고 한칸 건너뛰고 두 개, 그죠? 네 개의 음만 치시면 됩니다. 이게 또 있죠, 그죠? 솔라 있고, 한칸 건너뛰고 치시면 돼요. 그리고 미파가 있습니다, 미파. 그죠? 미파. 항상 이 미파를 치시면 돼요. 자, 10번 플랫 보시면요. 8, 9, 10. 이게 또 라죠, 그죠? 이거 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솔샵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렇게, 그죠? 하모닉 마이너를 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자 미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미파 2도 2번 줄이나 3번 줄하고는 그죠 반음 차이밖에 반음이 낮 3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다른 줄들은 그죠 4도 차이인데 2, 3번 줄은 3도 차이기 때문에 반음이 땡겨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파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솔샵 라 땅똥 하고 나서 이렇게 한 세트로 치르시게 되면 음악이 아주 멋지게 나온다라는 거죠. 한번 제가 쳐볼까요, 그러면? 자, 일단 먼저 이거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치면 되겠죠, 그죠? 솔샵, 라, 시도.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라가 있습니다. 그죠? 항상 근음 한 줄, 한 칸, 그죠? 한줄 건너뛰고 한칸 앞에는 같은 음이 있어요. 그죠? 도가 있습니다. 항상 같은 음이 있죠. 그죠? 이렇게.
올려오셔야 됩니다. 예. 라. 그죠? E형 코드거든요. 여기 지금 A형 코드에는요. 이렇게 금음이 이렇게 세 개가, 그죠? 세 개가 이렇게 딱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외우시게 되면 바로 그 냄새 사라지겠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죠? A 마이너, A 하모닉 마이너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음 위치를 알, 금음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죠? 바로 또 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미파의 위치를 또 아시니까 그죠? 여기까지 치시면 되겠죠? 그죠? 미파 그죠? 라, 솔샵, 라 그리고 여기는 시도 치시고 다시 돌아와서 라파스, 라 치시고 솔샵 치시고 파, 미, 파, 미 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느낌 좋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라가 어디 있습니까? 10번 플랫 도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2분 줄고 3분 줄은 3도 차이기 때문에 한 줄 당겨가지고 한 칸 당겨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바로 위, 바로 위 음줄이 여기가 미가 됩니다. 예. 라 바로 위가 그죠? 미가 되겠죠? 아, 솔사 바로 위가 미가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라는 여기도 있죠, 그죠? 그러면 솔사 분위기 있습니다, 그죠?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가 미가 되고요, 파가 됩니다, 그죠? 그럼 도시 다시 솔샵 치시면 되겠죠? 아주 멋지게 연주가 됩니다. 만약에 E 키다, 그죠? E 키다 그러면 E 코드, E 마이너 코드 치시면 되겠죠? 치시고, 자 여기가 E니까 근음이잖아요, 그죠? 코드의 근음이니까 한 칸 앞으로 와서. 근데 또 코드의 또 근음은 또 그죠? 5번 줄 근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겠죠, 그죠? 미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또 미가 있겠죠, 그죠? 미가 있으면 한 칸 뒤에 다시 E 마이너, E 마이너 또 E 마이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E 마이너니까 자 4번 줄로 그냥 치면 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4번 줄 E 플랫이 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음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A샵이 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펜타토닉 그죠 하시는 분들은 끝난 느낌에서 딱 한 다음에 그죠 E 마이너 코드니까 그죠 E 마이너의 1번 폰 이런 식으로 끝나면 되겠죠, 그죠? 예, 오버리 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죠 이런 것도 지겨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치시면서 끝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치시게 되면 좀 더 개성 있게 그리고 좀 뭔가 맨날 하던 것을 벗어 나가지고요 좀 재미있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 발굴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E 마이너 쳤다 그러면 그죠? 그럼 A 마이너 친 다음에 A 마이너에 또 그죠 우리 그거 라부터 치시네 이쪽이요. 그다음 B7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그죠? A 마이너 이제 뭐 끝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죠 우리 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뭐 처음부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더 개성 있게 연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모닉 마이너의 개념 아시고요. 그리고 하모닉 마이너 찾는 방법 공식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공식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셔가지고 요렇게, 그죠? 미파, 시도, 솔라, 그죠? 요렇게만 치시게 되면 마치 또그 트로트 스케일 같아요. 한번 쳐볼까요? 자, 치시게 되면요. 요잖아요, 그죠? 예. 그죠? 트로트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 상당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클래식한 사운드를 내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그 트로트처럼도 들리기도 합니다. 자, 아라비안 나이트 같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